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 말씀 제목도 마태복음 18장 1절에 이하여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이라는 그 단어, 사실은 원래 1923년도 이전에는 없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도 있었고, 또 노인들, 늙은이도 이러한 단어는 있었지만, 이 어른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분은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그는 참 젊은 나이에, 이 어린아이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32세의 나이로 참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짧은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그 어린 아이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열정, 그 소중함, 항상 방정한 그 선생님의 그 책, 그 헌정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그 어린이날을 헌정하면서 세계에서 최초로 어린이날을 세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구미 선진 국가에서 그런 날이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미국의 어린이 날이 없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 어린이 날이란 건 없어요. 어버이 날은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아, 참 대견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이 어린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참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소파 방정환그 선생님은 그 어린이날을 1923년도에 5월 1일 날 주일입니다. 헌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좀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냥 그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내려다 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여 보아 주시오. 그리고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모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산보와 원족 같은 것을 가끔 가끔 시켜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 자세,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그리고 죄 없고 허물어는 없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하늘나라. 그것은 바로 우리 어린이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소파 방정화는 20세 때, 20 중반이었나요? 그때에 사랑의 선물이라는 그 어린이에 대한 책을 헌정하면서, 어, 이러한 어린이 나를 헌정하는 그러한 말을 발표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어린이에 대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이 어린이와 같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와 같이 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러분 잘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세요.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참 감동을 받고, 아,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아, 천국에 가면 과연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렇게 다투어서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들어보시면서 전혀 예기치 않는 말을 하셨어요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을 바라느냐 그러나 너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을 미리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걱정하라. 자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라. 이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갑자기 그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 중에 하나를 너희로 와 봐라 해 놓고 제자들을 가운데 세우셨어요. 제자들이 쭉 있으면 그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뭐 뭐 쓸데없는 말을 하신 적이 없지요. 그런데 진실로란 말을 쓰실 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너희들 잘 들어야 된다. 이러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른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돌이켜라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 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너희가 이상 저상을 받기 이전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봐라 이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신한, 거듭난,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으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신 거 아니에요?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에 오늘 전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뿐 아니라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나서 또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서신은 이제 빌립보에 와서 빌립보는 조금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에베소서보다는 바울 서신 중에 거의 말년에 한 주후 약 61년에서 63년 경에 그 빌립보서가 쓰여져 있고 에베소서는 조금 한 4~5년 전에 쓰여졌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기록되어 있는 하면은, 그러므로, 빌리포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에베소에서의 바울 사도의 그 신학과 구원에 대한 그러한 교리와 지금 빌립보에서 몇년 후에 그 바울이 변화됐느냐? 혹시 신학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구원관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때 우리가 어떤 한 단면만을 이렇게 전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현비경으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세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봐야 되지만, 또한 망원경으로 전체를 보고 한 구절을 알수 있어야 요 예. 여러분 한 나무를 보고 전체 숲을 볼수 있어야 되고, 전체 숲을 보되한 나무를 볼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검도를 좀 했기 때문에 검도의 안검법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말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도 이러한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두고 우리가 이 구원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야고보서라든지 또 바울이 쓴그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어떠한 맥락으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 가서 상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그이 어? 바리새인인 그 니고데모 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교리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생긴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이런 또 교리도 있고, 그렇지 않다. 어, 그래서 행함이 따라야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말하는 타입이 다른 구원관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옳다, 그러다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되, 그 구원의 확신에 합당한 열매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확실히 맞지만, 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행함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 갈라디아 그 이단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 이건 뭘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그 이단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죠. 또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가 아무리 뭐 죄를 지어도 육체는 없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어, 영적인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어, 결코 망하지 않냐 한다.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에, 이렇게 육체의 어떠한 죄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 뭐 이러한 그, 어, 이단적인 어, 교리를 설파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 것에 대해서 그 양극단주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된 교리로 인하여 미혹되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행암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암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암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는 반드시 행암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따라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이 보장된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고 내 말을 듣고 믿습니다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 자, 여러분, 어린 아이들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 아이들과 같이란 말과 유아 같은 어린애같이 되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애같이 이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특징은 이 어린 아이들은 잘 울어요. 찡찡댄다 이거 찡찡대. 예? 교회 안에도 성인 아이들이 많이 있다. 이거 성인 아이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찡찡댄다 이겁니다. 울먹인다 이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나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동정 어린 마음으로 그 나인성의 과부를 보고 울고 그 회당장의 그 어린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파서 울고, 어? 이러한 울음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 불만족 때문에 어린아이들 특징이 징징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가 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이는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야 조용해지는 거야. 예. 그냥 무대의 중앙에 있어야 돼. 무대의 중앙. 이거 교회에 와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면, 아, 이 자꾸 이게 원망과 불평이 나고, 화를 내고, 이런,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보채는 때가 언제냐. 뭐 시장에나 백화점에 가서 뭐 여러가지 물건을 보면 자기들에게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보채는 거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따라서 한번 남대문시장 가면은 두 시간 동안을 그냥 그렇게 나를 그 따독거리고 얘기도 많이 해주시던 분이 그냥 정신이 없어. 나한테 물건 쇼핑하는데 정신이 팔려.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갑자기 없어. 니냐 어디 갔냐? 예? 그게 나는 불, 불평과 불만이야. 옛날에 그 어머니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같다 그 어린아이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유학이야 같은 그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한 그 아이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 열 개의 선물을 줘도 열한 개의 선물을 원하는 것이 또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감사보다는 비판이 많아. 비판이.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해줘야 조용하고 만족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 버리는 거예요 화를 내고 그냥 막 비판하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그 유아기적인 신앙 갖지 말라. 어떠한 은사의 문제로 인해서 내 은사가 더 크니, 너 은사가 나보다 적으니,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다투지 말라.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은 아무리 많은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뛰어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영적으로 성숙된 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 하는 별개의 문제란 얘기예요.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오히려 세속적으로, 어? 하나님 앞에 그냥 꾸질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할 수가 있다, 이건. 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슬피 일을 갈며 울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응?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응? 오늘 그 18장 그 어, 어,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는 뭐예요? 어린 아이들처럼 되라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유대인 지도자인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글자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건.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조건으로 물과 성령, 물이라는 것은 침례를 말하는 것,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침례. 예. 장로계에서는 세례라고 그러고 침례계에서는 침례라고 그러죠. 물론 그게 다르지만, 그 원래 원어는 i 티 o 라고 그래서 물에 잠기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회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계의 침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회개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는 메타노이아. 메타란 말은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전환을, 변환을 의미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노예아는 누스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전환되는 거예요. 생각이 뛰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계예요. 길을 가다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로 다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다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180도 유턴에서 잘못된 길을 다시 돌이켜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계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려면 돌이켜서 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그 의미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돌이킨다는 말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회계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 이거예요, 조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어떤 잘못된 교리는 구원 받는 것이 회개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음? 그렇지? 않나? 이 회개라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뭐 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계속 갑니까 힘차게?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가야 되죠. 이게 회계예요. 내가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이 아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아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회계예요.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계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가 없었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저는 이걸 거의 1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추구했던 것도 다 달라지더라고. 팝송 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음? 이런 것들이 아 내가 팝송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괴로워서 못 듣겠어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과거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 다시 상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 잘못 행동했던 것도 아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제가 독일에 가서 공부하면서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나니까. 호시더니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 어, 아버지 깜짝 놀라는 거. 내, 내 동생, 우리 박권사도 말이에요. 아니, 오빠가 좀 이상하게 좀 공부하면서 희한하게 됐나? 잘못됐나? <laughs> 자꾸 천국 지옥만 얘기하고 그냥, 어,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성령의 강력한 빛이 내게 쫙 임하면, 나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야. 오고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야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죄로부터의 해방 아, 감격적인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삼 받는다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 한 6개월 동안은 이것이 천국인가 세상인가 잘 구분이 안될 정도로 계속 감격의 눈물과 성경하고 보고 기도하고 지금도 우리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선물로 주신 성경에 보면 눈물 자국이 가끔 제가 어렵고 힘들 때그 성경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록된 성경이 죠 옛날 성경들 그 성경을 펴보면서 눈물 자국을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자가 거쳐야 되는 아주 필요의 조건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가 어 그러한 어 그냥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심판에 대한 성령의 역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진가에 대한 그 무서운 형벌이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야. 응?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는가. 아니, 깡패들도 의리가 있는데, 하물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내가 어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유혹이 사라지고 완전히 완벽한 성자가 되는 건 아니지요. 그때부터 죄와 싸움이 시작이 되고 내옛 사람과 싸움이 시작이 되고 내 정력과 싸움이 시작이 되고 그 십자가의 역사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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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큰 역사가 한1년 지나고 감격적인 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뜨리시는 그야말로 내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는 그러한 무서운 전쟁의. 그러한 갈등으로 들어가는 거이 훈련이다 훈련 연단 환란이 연단을 낳고 연대가 연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소망을 낳는 것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복종함으로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가 항상 말씀에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행함으로 구원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시험과 연단을 이기도록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나타. 그러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이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자는 회개한 자는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니다 순수합니다 어린 아이의 세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죄 없고 허물 없고 평안 롭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우리 어린이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자, 성인들은 자성 어른들은 세 속에 때가 묻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점심시간 되면은 제가 점심은 그때 안 먹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에 쭉 대공원을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늘 어떻게 하면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주님이 주실까. 늘 묵상하며 가는데 마침 그때 그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그, 어, 좀 동물원 있잖아요.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 손을 잡고 줄을 서서 그 동물들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나도 한번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는가 한번 가만히 봤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곰두 마리가 있는데 그암콤인것같요암콤이 주저 앉더니 오줌을 쫙쏘는 거예요. 그냥 오줌 한강을 이렇게 마이더 싸더라고. 응? 아휴 저 저건 보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 보는데 냄새 나고 그 지저분하고 이게. 그, 자꾸, 오줌도 묻고 그럴 텐데, 난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와, 바다다! 바다다! 그렇게 기쁨으로 환호성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감동이 있었어요. 야, 어린아이들은 정말 때묻지 않았구나. 정말 세상과는 다른 어떤 차원에서의 사람이구나. 아, 이러한 감동을 느끼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는가. 예, 우리는 이게 냄새 나는 것, 비위생적인 것, 어? 또 다른 동물들에게 피해를 줄 것, 더러운 것,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동심은 바다와 같은, 그게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동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구나.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와 같은 사람이 되면 첫째는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요 네 번째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참 겸손하지요 어른들을 보고 항상 높게 보지요 어? 요사이뭐 어린아이들은 또 안그런 어린아이들도 꽤 많이 있었지만 많이 연령체가 낮아졌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아버지를 보더라도 하, 존경스러워요 뭐 슈퍼맨이야 슈퍼맨 왜냐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이 권투를 좀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출장을 가셨는데 갑자기 그 깡패들이 몰려와 가지고 뭐 돈을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 가뭐 꼼짝 없지요 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딱 벽에 기대서 한 명씩 오는 걸 그냥 그대로 해서 깡패들이 싹 도망갔다. 열 명을 이겼다. 그 말씀을 우리 아버지가 할 때, 이야, 정말 슈퍼맨이구나, 우리 아버지. 응? 나중에는 이제 자라가면서 아버지의 고뇌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기 시작. 이 어린 동심은 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겸손. 미국의 유명한 교육자여 흑인 운동가인 부커 워싱턴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그 엘리바마 주의 그 터스키키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좀 산책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동네는 부유한 촌이에요. 백인들이 사는 부유한 촌이에요. 그것을 거닐고 있는데 한참 거니는데 어느 집 부잣집에 있던 한그 부인이 이리, 이리 와보세요 하면서 부르면서 내가 한 5달러 줄 테니까 이 낙엽을 좀 치워주세요. 흑인이니까 그러는 거야. 흑인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아무 소리 하냐고 낙엽을 싹 치워줬어요. 그리고 5달러를 받은 것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인은 아이일 잘하네. 그러면서 이제는 장작을 좀패줄래요 예, 그렇게 하시죠. 하면서 장작을 또 열심히 패줬어요. 그리고 일을 끝내고 이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취임식이 열렸어요. 총장 취임식. 동네 유지들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찬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총장님과 악수를 나누는데, 아 갑자기 그 부인도 참석을 해서 악수를 하는데, 아그 사람이 바로 내 뜰에서 장작을 패주고 낙엽을 치우던 흑인 아니야? 예. 얼마나 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총장님인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또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언제든지 필요가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 흑인 총장... 워싱턴 총장에게 얼마나 존경심을 보내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성경 말씀대로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에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에요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성경 말씀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또한 그 유명한 이 아일레, 아일랜드의 유명한 작가 버나드 쇼 페어레이디 같은 유명한 극작가죠그 버나드 쇼는 tv에 나와서 자기는 커피를 만드는 아주 1등 기술이 비밀스러운 기술이 있다고 하면서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시골의 한 자그만교회 목사님이 편지를 썼습니다. 버나드 쇼님, 제가 커피를 자, 잘 끓일 줄 모르는데.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버나드쇼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맛있는 커피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혹시, 혹시 내 사인을 탐내서 혹시 그런 장결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사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면, 저에게는 아무 쓸모 없는 것이니까 다시 편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교만한 그러한 자세입니까? 여러분, 응?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버나드 쇼가 죽었을 때, 그 묘비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우물쭈물 살다가 보니...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지 이렇게 묘비가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뭐 영어로 표현하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자만하거나 자기 자신을 높은 위치에 놓고 남을 깔아보게 되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예, 잘될 수가 없어요. 예? 사람들로부터 참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워싱턴 총장처럼 겸손한 자는 종교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을 가진 자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그저 겸손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높아질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어찌 교만해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저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의사가 되고 또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열심히 충성되이 주님 섬깁니다. 그러면,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좀 마음에 흡족한 조금이라도 이러한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사순절 때. 근데 어느 날 꿈속에, 막 일어나기 바로 전에, 그야말로 비몽사몽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멀리, 멀리 계시 예수님 뭐하고 계시냐 하니까 그 침대에 누워져 있는 환자를 막 치료하고 계세요. 그리고 옆에는 간호사와 같은 자매가 옆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어시스트 보좌하고 있는 그 장면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하시다가 나를 딱 보시더니 그 일을 잠깐 간호사에게 맡겨놓고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너무나 떨리죠. 예수님이 나를 보러 오시니까.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을 입고 마치 그 한의사들이 쓰는 그 그런 가운처럼 생겼더라고. 그걸 하얀 옷을 입고 가까이 오시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가까이 자기의 옆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신. 그냥 깜짝 놀란 게 너무나 그 얼굴이 막 찢기고 흉터나고 마치 칼제비들이 그냥 싸우다가 칼 맞은 사람들처럼 얼굴이 만신창이가 돼. 너무 놀라, 이거 예수님 맞나, 이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몸에 채찍 자국을 맞으시고 이런 건 봤지만 그림에 그렇게 흉터가 많은 얼굴을 그림에서 본 적이 없어. 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은, 입으로는 말씀 안 하지만 영적인 음성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은 거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진짜 나를 위해서, 어, 섬기고자 한다면, 너는 이같이 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환자를 돌보시는, 치료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마음속에,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섬기기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고, 어, 이렇게 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어, 그러한 예배라든지 인도하고 집회를 하고 병자를 고치고 뭐 기도해주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많이 원하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골고다에 가실 때 수많은 부인들이 예수님의 얼굴 그 지친 모습을 보고 울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오히려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 나를 믿는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마랐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게 마실 것을 주었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봤느냐?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심방해 봤느냐?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게 한 것이 저 소외된 자에게, 작은 자에게, 병든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줬잖아. 그러니 너는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에게는 언제 예수님께서 굶주리셨고 언제 예수님께서 병 들었습니까? 나를 믿는 작은 소자가 병 들은 것 너는 찾아보지 않았잖아. 너는 나에게 작은 내가 거지 같은 모습으로 너에게 가까이 왔을 때 너가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느냐? 아니잖아. 이 불법을 행한 자여, 슬피 울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르나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그리고 돌이키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새롭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작은 소자를 섬기며 그들에게 행한 것. 만약에 그들을 실족하게 할 때는 화가 있으리라. 마치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물에 떨어져 죽는 것이 더나은이라 하신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한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크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머리로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굶주린 자들이 바로 크리스도 안에 크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강도 맞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아니야. 그를 젊어지고 주막에 가서 먹이고 입히고 또한 치료해 준 바로 그 사마리아인, 바로 이와 같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람의 머리를 씻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어야 된다 이거야 발을 자기의 노예로 자기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라는 미용, 미명하에서 세뇌를 시키지 말라 이거야 자기의 노예를 만들지 말란 얘기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입니다.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물으실 때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주님을 믿는 작은 소자에게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우리가 주예수를 담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외된 자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돌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를 믿는 이웃에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계명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상급을 받는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가 되는 놀라운 기준이 되는 줄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작은 소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놀라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